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더입니다. 예, 웅장한 음악을 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하스스톤 투기장 오늘은 참모진 없이, 사실 참모진을 오늘 쓰고 싶지만 참모진들이 다 바쁘고요. 참모진이 다 바쁜 것도 있지만 또 지난번에 우리 참모들이 저를 배신하고 간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혼자서 한번 투기장을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골드를 150이나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투기장 가보겠습니다. 그런 십상시들과는 잠시 우리가 그 갈등이 있어요. 참모들하고 그날 왔던 순욱이라든지 사마의 뭐 이런 가후 뭐 이런 존재들, 지금 곽가가 와 있는데 아무튼 그때 그랬었죠. 그때 곽가가 없었죠. 네, 아무튼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투기장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떠야 되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죠? 첫 번째로 떠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마법사가 일단 떠줘야 돼요. 저는 마법사가 떠야 됩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간다. 갑시다. 자, 어떤 게 뜰까? 3명의 영웅이 뜨게 되죠. 투기장에서는 3명의 영웅이 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게 됩니다. 선택을 해서 무작위로 덱을 짜서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투기장이죠. 자, 갑니다. 네, 여러분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니 이런 음악 좋지 않아. 잠시만요 여러분, 이런 음악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빛의 수호자 우서, 가루시의 스크림, 렉사르, 사냥꾼 전사, 성기사 떴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저는 성기사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사냥꾼은 너무 좀 영웅 능력이 안 좋고요. 가로시는 좋기는 한데, 전사는 좋기는 한데, 제가 하스스톤에서는, 제가 원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는 전사를 잘 다루지만 하스스톤에서는 제가 전사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기사인데, 오늘은 빛의 수호자 우서, 정의의 이름으로, 그죠?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장되는데요? 자, 정의 실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빛의 정의를 위해서. 자, 진행합니다. 네, 첫 번째 나온 카드는 희귀 카드 3장이 나왔습니다. 성난태양 파수병은 양옆에 하수인에게 도발을 부여하는 거고요. 시린빛 예언자는 다른 모든 멀룩들에게 생명력을 2 부여하는 겁니다. 단검국에 사는 무작위적 하나에게 피해를 1 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카드죠. 여기서 성난태양 파수병도 좋고 단검국에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필드 유지를 생각한다면은 성난태양 파수병이 당연히 좋은 선택이고, 그 다음에 의외성을 노린다면 단검국에사. 둘 다 성기사의 스킬이랑은 아주 잘 맞아떨어져요. 왜냐면 성기사의 영웅 능력은 아시죠? 영웅 능력 자체가 1-1짜리 쪼를 소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도발 부여하면 좋거든요. 또 반면에 단검고개사가 깔려있으면 하수인의 영웅 능력을 쓸 때마다 단검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단검고개사입니다. 좋아요. 자, 푸른 아가미 전사 구원 왕의 축복. 자, 봅시다. 네, 여기서 구원도 좋고 왕축도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왕축이죠. 4-4를 부여하는 왕축입니다. 좋아요. 자, 단검고개사 날뛰는 코드 시린빛 점쟁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 12승 투기장 영상에서 코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었죠. 그래서
코도의 위력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코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네, 망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왕의 수호자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밀림표범은 은신인데 근데 저는 원래 은신 카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코지만 왕의 수호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7코지만 그래도 체력이 6이나 돼서 꽤 쓸만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성 구르바시. 네. 아무튼 설명 좀 드리죠. 도럼니 멧돼지는 1코짜리 돌진 1-1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기계용 정비사는 앙앙이죠, 앙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앙앙인데, 앙앙이가 필드 유지력이 좋기 때문에, 기계용 정비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구르바시 광전사는, 항상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는 그런 존재죠. 좀 구르바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코도가 있다면 한 번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구르바시에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다면 더 좋겠죠. 네, 정말 환장할 것 같은데 이 공격대장이란 카드가 정말 안 좋습니다. 이 공격대장 카드는 일단 공포의 해적은 도발이 있고요. 제 무기의 공격력만큼 비용이 감소한다는 건데 무기가 있을 때는 꽤 싸게 쓸만한 그런 카드긴 한데 무기를 달 정도면 무기 뭐 4 공격력 4짜리 용사의 지능검 같은 거 지능검이 잡혔을 때 0코로 낼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건데 0코 도발이에요. 대신 0코 도발을 쓰는 만큼 그게 좀 안 좋은 거죠. 성능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손패가 빨리 마를 수 있다는 게 좀 안 좋은 점입니다. 공포의 해적 아니면 무법한 경우원인데 무법한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력이 너무 낮습니다. 체력이 4밖에 안 돼요. 이 체력 4가 얼마나 슬픈 거냐면 체력 4는 웬만한 거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불기 중에도 한 방에 죽는 체력이기 때문에 무법한 그러니까 하스스톤에는 4 데미지가 너무 많아요. 4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스랜드만 나와도 얘는 잡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해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퀘스트 중인 모험가 누더기 골렘 신의 경로입니다. 자, 다 컨셉이 있죠. 퀘스트 중인 모험가는 내가 카드를 우르르 낼 때 괴물이 되는 친구고요. 네, 누더기 골렘은 죽을 때 모든 캐릭터에게 피해를 2주기 때문에 사실 누더기 골렘을 냈을 때는 필드 정리에 좋죠. 그 다음에 신의 경로는 카드를 한 장 뽑고 그 카드의 비용만큼 피해를 주는 건데 이거 신의 경로도 좋긴 한데 1코가 뽑혔을 때는 1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 투기장에서는 이런 RPG 하는 애들을 뽑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건 너무 도박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고통의 수행사제 원한 맺힌 대장장의 용왕광전사입니다. 일단 용왕광전사는 절대 뽑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게 고통의 수행사제랑 원한 맺힌 대장장입니다. 고통의 수행사제는 제가 아주 자주 쓰는 그런 카드죠. 그죠? 이 하수인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카드를 잠깐만요. 음악이 너무 전투적이라서 음악을 좀 편안한 음악으로 좀 바꿔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통의 수행사제는 드로우, 원한 매친 대장장이는 무기의 공격력 2 증가. 근데 고통의 수행사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카드기도 하고요. 자, 다음 카드. 희귀 카드가 나왔네요. 희귀 카드가 나왔는데 빛의 감시자는 사제가 쓰는 거니까 이건 사제가 쓰는 겁니다. 근데 부상당한 검귀는 자신에게 피해 4 주는 건데 이것도 사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전 골렘은 돌진 카드입니다. 리로이 없는 애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데 애들이라 그래서 좀 그러네요. 리로이 없는 유저들이 비전 골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돌진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빛의 감시자 RPG는 안됩니다. 부상당한 검기는 냈을 때 4-3으로 나쁘지 않은 능력치를 갖고 있지만 역시 3코라 체력이 3이라는 게 너무 안 좋거든요. 반면에 이제 부상당한 검기를 우리가 좀 컨트롤로 어떻게 좀 살릴 수만 있다면 부상당한 검기는 좋은 겁니다. 근데 비전걸렘 같은 경우에는 돌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상대에게 만화 수정을 한 개를 준다는 게 상당한 그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뽑은 카드들을 보면 주로 이제 유지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유지하는 이런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공격 면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전 골렘도 나쁘진 않습니다. 킬각을 잴 때도 참 좋은 거죠, 비전 골렘. 게다가 상대가 손패가 없을 때는 만화 수정 한 개 줘도 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전 골렘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비전 골렘 가겠습니다. 좋아요. 자, 아르거스의 쇼우자. 제가 워낙 자주 사용하는 그런 카드긴 한데요. 양옆에 하수인에게 1-1과 도발을 부여하는 아주 정말 꿀과 같은 그런 카드죠. 그 다음에 전투의 함성은 하수인 한 해의 공격력과 생명력을 바꾸는 겁니다. 요거는 사제 스킬이라고 봐야겠죠. 네, 만화 망령은 모든 하수인의 비용이 1 증가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화 망령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만화망령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초반에 만화망령이 제대로 나가서 상대의 패를 꼬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르거스의 소호자는 워낙 좋은 카드고요. 광기의 연금술사는 예를 들면 구르바시 광전사랑 하든지 뭐 다른 애들이랑 바꾸면은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쓰다가 코드랑 체력을 바꿔서 한 번에 돌진을 제대로 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저 아르거스의 소호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호의 손길은요, 하수인 하나에게 천상의 보호막을 부여합니다. 천상의 보호막을 부여해서 하수인에게 피해 면역 상태를 주는 거고요. 돌주먹 우거는 우리가 흔히 꿀주먹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 투기장에서는 굉장히 빠져서는 안 될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7-6이죠 6코스트에. 네, 왕의 축복은 아까 설명드린 그겁니다. 자, 여기서는 왕의 축복도 좋은데 꿀주먹 가도록 할게요. 자, 또다시 희귀카드 누더기 골렘 검제작의 대가 성난태양 파수병입니다. 검제작의 대가는 살릴 수만 있다면 공격력을 많이 늘려주기 때문에 도발카드가 깔렸을 때 대가를 살리는 용도로 내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친구고요. 누더기 골렘은 아까 말씀드렸고 성난태양 파수병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성난태양 파수병도 좋아요. 왜냐면 성난태양 파수병의 저 능력치를 보세요. 2-3입니다 2코스트인데. 그러니까 사실 성난태양 파수병은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도 좋다는 거죠. 주변에 뭐가 깔려있지 않더라도 성난태양 파수병이 단독으로 사용돼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반면에 이제 하수인을 강화하면서 지내겠다면 검 제작의 대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르거스의 쇼우자가 있고요, 공포의 해적이 있기 때문에 검 제작의 대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네, 여기는 뭐 민물악어입니다. 네. 아하! 자, 살기가 점점 싫어지는데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잠깐만요. 황금권 보병은 정말 아니에요. 1코가 하나도 없어서 황금코를 넣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건 너무 아니잖아, 그죠? 그나마 불공 가겠습니다. 고귀한 희생은요, 엎드려라는 겁니다. 적이 공격할 때 대신 맞아주는 2-1 수호자 1명 소환. 그 다음에 눈에는 내가 피해를 입을 때 같은 피해를 주는 거고요. 서리바람 서리는 투기장에서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말 최고의 능력치를 가진 서리바람 서린이죠. 서리바람 서린이 왜 최고냐면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격력이 4기 때문에 사제의 스킬로부터 모조리 빗나갈 수 있습니다. 사제의 고통은 공격력 3 이하, 네, 사제의 죽음은 공격력 5 이상이기 때문에 4가 나갔을 때 사제 상대로 참 좋은 거죠. 그리고 4 데미지는 아주 의미 있는 데미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체력 5는 불기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체력이죠. 그래서 보통은 서리바람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하. 자. 아, 지금 좀 슬픈데. 힘의 축복, 수렁이 귀괴물, 그리고 정신당한 폭격수가 나왔어요. 정신당한 폭격수는 다른 모든 캐릭터에게 3의 피해를 나누어 입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근데 우리 편을 칠 수도 있거든요. 우리 편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무섭고요. 수렁이 귀괴물은 능력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력은 대단하지 않지만 체력이 좋은 도발 카드고요. 힘의 축복은 하수인 하나에게 공격력을 3을 부여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골렘이랑 합치면은 4코에 7짜리 공격력 7짜리 돌진 카드로 변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초반에 공격력 3도 3 데미지도 굉장히 좋은 걸 수 있거든요.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생각을 해놔야 돼요. 자, 어떤 게 좋을까? 하수인 강화인가? 수렁이 끼 괴물. 그 다음에 정신당한 폭격수. 폭격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편도 때릴 수가 있어요. 수렁이 끼 괴물. 힘축. 아, 약간 도박 카드긴 한데, 정신당한 폭격수는 도박입니다. 이거는 도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상당한 도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박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우리 영웅한테만 3 데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정신당한 폭격수는. 그러니까 도박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아, 네. 코도가 두 마리가 되네요. 이렇게 되면 네, 신의 경로는 카드를 한 장 뽑고 그 카드의 비용만큼 피해를 준다. 네, 코도가 두 마리가 되는 거죠. 검은 못의 드워프는요, 이번 턴에 하수인 하나에게 공격을 2부여구요. 이번 턴입니다. 서리 늑대 전쟁 군주는 전장의 다른 하수인 하나당 1-1을 얻는 거구요. 늑대 기수는 돌진입니다. 자, 이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돌진 카드는 빼구요. 검은 못의 드워프 같은 경우는, 자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랭크 전에서, 등급 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드구요. 서리늑대 전쟁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잡고 있을 때 필드를 우리가 지배하고 있을 때 필드를 잡고 있을 때 서리늑대 전쟁군주를 내면은 한 77이나 88 정도 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냥 44도 나쁘지 않은데 얘는 마지막에 77 혹은 88까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낼 수 있는 그 애들이 많다면 낼 수 있는 하수인이 많다면 서리늑대 전쟁군주도 아주 좋은 선택일 수가 있죠. 전 전쟁군주 선택하겠습니다. 나. 자, 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그게 나왔습니다. 이교도 지도자는 나의 다른 하수인 하나가 죽을 때마다 카드를 한 장을 뽑는 거고요. 노은 발명가는 카드를 그냥 한 장 뽑는 겁니다. 네, 성난바라 하피는 질풍을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성난바라 하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힘의 축복이나 왕의 축복 이런 거랑 굉장히 좋은 친구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카드에서 1코랑 6, 7 코스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피를 저는 선택하도록 할게요. 드로우가 좀 안되긴 해도 하피를 선택할게요. 빛의 감시자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네. 진짜 희귀카드가 자주 떠서 좋기는 한데 희귀카드가 자주 뜨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빛의 감시자는 도움이 안 돼요.
아, 이거 좀 너무 슬픈데요? 차라리 비밀지기? 차라리 비밀지기 갈까? 상대가 비밀을 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비밀지기를 뻔히 보면서 비밀을 내나? 그런 사람이 어딨어? 비밀지기 뻔히 있는데 그거를 보고서 비밀지기... 그러니까 아, 나 몰라요. 누더기 볼래면 할게요. 아, 빗감 갈까? 어그로나 끌까? 빗감 해서. 아, 1코가 너무 없어요. 빗감 어그로 갈까요? 내놓고 그냥 어그로나 끌게. 예, 빗감 어그로 가겠습니다. 아, 자, 빛의 정이 이게 망치죠, 뿅망치. 아, 이거는 성기사 무기입니다. 성기사 무기고. 주문 파괴자 침묵기, 그 다음에 뿅망치. 예, 요게 이제 하수인 정리하는데 좋을 수 있겠죠. 뿅망치 가겠습니다. 자, 서리늑대 그런트 도발이고요. 젊은 양조사 전장의 아군 하수인 하나를 내 손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근데 천벌의 망치는 피해를 3주고 카드를 한 장 뽑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네, 천망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젊은 양조사도 좋아요. 젊은 양조사도 좋은데, 예를 들면 젊은 양조사 폭격수, 젊은 양조사 폭격수로 자살을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젊은 양조사 비정골렘, 비정골렘 양조사 비정골렘으로 상대에게 선물을 주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자, 천벌의 망치. 아, 여기는 지금 다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센진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제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올리는 유튜브에 올리는 그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시면 센진 방패 대가를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센진은 아주 좋은 도발 카드죠. 그 다음에 흉파 늑대인간은 질풍이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마법사나 요런 애들이 쓰기에 좋고요. 네, 은빛 성기사단 기사는 말 그대로 은빛 성기사단을 만든 게 바로 우서기 때문에 은빛 성기사단 기사가 있으면 이 종자도 나오고요. 은빛 성기사단 종자와 은빛 성기사단 기사와 아르고스의 수호자의 콤보로 인해서 5533 도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카드죠. 게다가 우서경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서의 스토리상 은빛 성기사단 기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손 좋은 카드. 정신당근 폭격수는 아까 뽑은 그거고요. 네, 고귀한 희생은 엎드려입니다. 엎드려 이러면서 한 명이 대신 맞거든요. 폭격수 두 개도 괜찮고 겸손도 괜찮습니다. 폭격수 두 개도 괜찮고 겸손도 괜찮고 엎드려도 괜찮습니다. 엎드려가 좋은 이유. 예를 들면 빛감이라든지 검제작의 대가라든지 단검고개사라든지 얘네들을 한번 사용할 수가 있어요. 비밀 카드네요. 한 번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살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하수인이 죽어야 되는 타이밍에 한 번을 살릴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걸 수 있습니다. 상대를 꼬이게 만들 수 있죠. 네, 고귀한 희생. 자, 가겠습니다. 빛의 정의 구원 힘의 축복입니다. 네,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구원 같은 경우에 비밀 카드. 내 하수인이 죽으면은 1의 생명력과 함께 부활시키는 카드입니다. 굉장히 슬픈 카드죠. 그 다음에 힘의 축복은 하수인 하나에게 공격력을 3 부여하는 카드고요. 빛의 정의는 지금 제가 한 장 가지고 있는 뿅망치가 되겠습니다. 뿅망치 두 개도 괜찮고 힘의 축복도 좋습니다. 왜냐면 힘의 축복은 정말 말 그대로 이 얘네들을 괴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빛의 정의를 하면은 무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예, 저는 힘의 축복 가도록 할게요. 네, 무너진 태양성직자, 그 다음 수렁이끼 괴물, 그리고 신성화입니다.
예, 여기서는 신성화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광역기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한장도 없기 때문에 신성화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흉포한 늑대인간 서리바람서리인 검은 못의 드워프인데, 서리바람서리는 뽑으면 뽑을수록 뽑을 때마다 이 승률이 올라가는 그런 신기한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검은 못의 드워프는 이제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힘의 축복이 있으니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서리바람서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자, 왕의 축복 오염된 놈 스톰윈드 기사인데요. 스톰윈드 기사는 그렇다고 쳐도 왕의 축복과 오염된 놈 사이에서 생각이 좀 갈리는군요. 그러니까 오염된 놈 같은 경우에 나가서 나쁠 건 없습니다. 초반에 뽑으면 충분히 상대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1코짜리 하수인이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거, 그거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왕의 축복은 말 그대로 우리 하수인들을 괴물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카드인데, 저걸 하려면 일단은 필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의 축복. 자,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이제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이거 뽑고 나서 두 장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초반 유지력을 위해서라도 오염된 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신성화입니다. 신성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오! 자, 마지막 카드인데요. 마지막 카드인데, 아, 마지막 카드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아, 성난태양 파수병, 고대의 마법사, 알도르 평화 감시단. 성난태양 파수병은 설명을 드렸었고, 고대의 마법사는 양옆의 하수인에게 주문 공격력 1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알도르 평화 감시단은 3코에 3-3으로 준수한데, 적 하수인 하나의 공격력을 1로 바꾸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슨 뭐 데피아즈단 뭐 벤클리프를 뽑아서 16-16으로 만들었다 그래도 공격력을 1로 강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알도르 평화감시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스스톤 투기장 방송 드디어 카드가 대기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서 진행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채팅창에서 여러가지 말씀해주시면 다 듣지만, 제가 직접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양한 설명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최대한 승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 뽑았구요. 지금 카드 다 뽑았구요. 카드 뽑는 거를 하나의 컨텐츠로 해서 카드 뽑는 거를 지금 따로 업로드를 할 겁니다. 카드 뽑는 걸 따로 업로드를 하고 이제 다음 편이 플레이 장면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끊어가도록 할게요.